주성 씨가 조금 아까도 잠깐 얘기했지만 유명해지고 파워가 세지다 보니까 루머도 엄청 네. 많고 맞아 사생활을 되게 감추는 편인 거에 비해서 되게 스캔들이 많았죠. 주성 씨 같은 경우는 그 배우들이 이제 여자 배우들이 계속 바뀌었는데 그때마다 스캔들이 있었죠. 다 그래서 뭐 저기 조미는 뭐 이제 뭐 아니었지만 어쨌든 뭐 예전에 뭐 장민도 네. 있었고 뭐 그다음에 눈을 뭐 버리고 장백지 뭐 네. 많잖아요. 매력에 네. 사실 뭐 권력까지 있으니 그렇죠. 그 권력 때문에 사실 이제 뭐 왕따설이래 가지고 네, 아니 왜냐면 그게 아니라 주성 씨 그 옆에 소위 말해서 그 같은 이제 루저로 나오는 그 이제 주변 배우들이 네. 네. 오맹달 이후로 계속 그게 교체 주기가 좀 짧아져. 맞아. 그래서 아, 이 사람이 약간 만약에 갈아치우는구나. 네. 오죽하면 유덕화 같은 배우가 직접 SNS에다가 나랑 친구가 아니다.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. 이런 것까지 올리고 다른 또 스타들도 뭐 동조하고 그렇고 되게 네. 좀 그런 공개 석상에서 얘기하실 정도면 그렇지 않았다라는 얘기도 다시 직접 유덕화도 다시 정정 전 그런 얘기한 적 없습니다. 이렇게 얘기한 적도 있고. 취향 저격 토크쇼 무비 스토커.